강조 씨와 카드를 교환하겠습니다. 지원 어떻게 나왔어? 눈치가 되게 많아지네. 망한 걸로 유명한 친구죠. 우리가 관절을 줄 거야. 욕할 수 있을까? 아니, 나 한 번만 믿어줘. 왼쪽에 두 번째인데. 아. 이 아니면 유. 그냥 공 나온다. 6이구나, 6. 6이나 7 정도 되나? 잘했네. 제발, 제발. 제발. 네, 신호 보내기 어깨입니다, 신호. 우리 중에 운 좋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니죠? 얘가 반대. 얘가 반대. 됐습니다. 자,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.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. 여기 낮은 수 많아요? 몰라요. 이번 판에서 완전 결정이 날 겁니다. 마지막이잖아요. 약간 느낌이 안 나. 제발. 이거 같다. 이거 같다. 야, 주발, 주발, 주발. 됐어, 됐어! 됐어! 이쑤시개 찍나요? 야, 이거 완전 짜증나. 야, 근데 이거 진짜 기적이야. 나도 몰라, 나도 몰라, 우리도 몰라. 자, 모르고 뽑는다, 모르고 뽑아! 자! 그대에게 이거 그대에게 제 얼굴 무너진다. 예. 아, 그럼 얘가 유리하네. 형님! 갑시다. 시험 갑시다! 아, 총이 있어. 아, 형. 형. 나도 그거였어. 표정 관리 안 됐다. 되는데. 형, 됐다. 형, 됐다. 뒤에 보여주세요. 아무리 봐도 없지? 뭐가 그림이 없나 봐, 아무리 봐도. 역시 종국이 형은 이거 못 찍는 거야? 이거 못 찍어. 역시 종국이 형은 종국이 형이야? 정준 씨가 마지막으로 한 장을 뽑았죠. 지효 또 느낌이. 치명적인 걸 뺏겼나 보다. 자, 이제 3라운드 모두 끝났습니다. 송규 씨는 아시다시피 4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. 무조건이죠. 따라서 세 팀의 경기 하에 한 장을 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. 그게 정확하죠. 두 분을 뽑아주세요. 오늘 총 누가 좋아? 게리가 하죠, 마지막이니까. 오케이, 게리. 게리야. 게리 씨가 지효 씨 앞으로 가셨습니다.